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자녀 리스크를 줄이라는 말일 겁니다. 특히나 성인 자녀 리스크는 아주 위험천만하죠. 하지만 이 성인 자녀 리스크는 부모 스스로 맞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큰 자식의 인생까지 본인 문제로 끌어안으려는 부모의 집착이 문제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 큰 자식 일에 휘말려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날려먹고 쫄딱망한 부모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얼마 전 제 영상을 보신 7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짧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댓글을 쓸까 말까 망설이다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70대 고령입니다. 아파트 네 채를 아들 둘에게 4~5천으로 대주고 빚 갚는 데 대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500에 월세 30만원짜리 지하방에 살면서 요양을 받을 나이에 반대로 요양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도와주었던 자식은 나 몰라라 합니다. 죽을 수도 없고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일 당하지 말라고 용기내어 사연을 적습니다. 참 부끄럽네요. 성인이 된 다 큰 자식들과는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제 말씀에 어떤 분들은 부모가 그래서 되겠냐, 자식이 어렵다는데 능력이 되면 도와주는 것이 부모라며 제 의견을 힐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와줄 능력이 있어서 도와주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마는, 하지만 처음부터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자식 일에 휘말려 들어가기가 쉽상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연을 적어주신 시청자분도 갖고 계신 아파트 네 채를 모두 동시에 처분하셨겠냔 말씀입니다. 능력이 되니까 한 채 팔아 도와주고, 세 채 남았을 때도 또 능력이 되니까 또 한 채 팔아 도와주셨을 거고 말입니다. 이러면서 한 발 한 발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말이 난 김에 성인 자녀 리스크를 부르는 부모들의 문제에 대해서 한 발 더 들어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인 자녀 리스크는 부모 스스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인이 되면 누구나 자기 앞가림을 할 책임이 있지만 다 큰 자식들의 인생까지 본인 문제로 끌어안으려는 부모의 집착이 바로 문제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안쓰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유독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그 끈을 좀처럼 놓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는 마음 한구석에 고생하며 너를 키웠다는 심리적 채권을 지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식 생활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5060세대 부모들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쿨한 것 같죠? 착각일 뿐입니다. 자식 세대들의 새로운 흐름과 세태에 대해서 너그러운 자세를 취하는 듯 하지만 내 자식 문제에서만큼은 돌변합니다. 다 좋고 다 이해하는데, 그래 좋아 니네 그렇게 살아, 하지만 내 자식만큼은 안 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요즘의 부모들이죠. 그러니 어렸을 적부터 이런 부모 밑에서 부모의 무한적인 간섭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자식도 부모 자식 혼연일체라는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재산은 곧 내 재산이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결국 다 커서까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제일 먼저 부모를 찾아와 서슴없이 무슨 맡겨놓은 물건 찾아가듯 너무도 쉽게 부모 재산을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리는 겁니다. 자업자득이죠.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자식을 돕는 자식 부양 시한을 언제까지로 잡고 계십니까? 1번, 대학 졸업 때까지. 2번, 취업할 때까지. 3번, 결혼해서 가정 꾸릴 때까지. 4번, 나이와 상황에 관계없이 자식 일이라면 언제까지 경제적으로 돕는다. 객관식에 강하니까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노후에는 어느 시기 때보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둘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간섭 없이 대신 존중이 있을 때
부모와 자식들은 친해집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다 큰 자식 일에 휘말려 어렵게 모은 재산 날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